제일교회와 관련한 환자와 관련해서 수도권이 432명, 서울이 282명, 경기가 119명, 인천이 31명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6개 시도에 2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신규 확진자 200명대가 됐는데요. 이 사랑제일교회가 그 전국 확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방역당국은요,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이 다른 교회들과 의료기관, 콜센터 등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기도 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와 지자체 모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일 지금 현재 절실한 부분부터 저희가 뉴스탑10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님. 화면에도 좀 잘 나와 있듯이 지금 전국 확산의 중심에 이 사랑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확산세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발빠르게 중요한 건 사랑제일교회 교인 그리고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어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N차 감염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뿐 아니라 각 지방으로 지금 전부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럼 이 지방으로 퍼진 분들의 가족이나 지인 그런 분들이 또 감염이 될 수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특히나 이 거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나 교회에 계신 분 중에 고령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기저질환 환자들은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3, 4일이 지나면서 악화가 되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9일 이내에 증상이 나빠지면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본인들이 알려주시고 이게 돼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실은 병상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고령자 입장에서는 만일에 병상이 부족하면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대구 때 사태 같은 것도 물론이고 해외 지금 유럽의 초반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영국은 15%까지 치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본인들이 스스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부터 만나볼 이 인물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부인과 비서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명이 턱스크를 한 채 구급차에 올라서 이게 좀 더 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정말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 그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 야외 집회 때는 뭐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신도들은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더군다나 본인까지 지금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종교적인 어떤 신념 가지고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하면 비말이 굉장히 멀리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전날 집회 지금 장면을 보시면 거의 마스크도 끼지 않고 저렇게 연설을 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감염이 돼서 본인의 부인과 비서까지 다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턱스크럽, 이게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밑에 끼시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낀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건지, 더군다나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준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감염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정 목사는 어떻게 또 퍼졌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교수님, 그냥 보기에는 65세 이상, 65세니까 정광훈 목사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증상이 없어 보이시고 본인도 뭐 열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는 초기 2-3일간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아주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확진이 되시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저희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생활치료시설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연령을 중심으로 그 중증도를 파악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할지 격리병상에 입원할지 중환자실 격리병상에 입원할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고위험군 환자라는 건 나이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병이 더 커질지 모르는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 목사는요, 태도 논란에 더해서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답변까지 내놨는데 정작 집회에선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고구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탄을 냈습니다. 나는 영향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실제로 본인 발언으로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 시간이 언제냐면 3시 10분 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뭐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는 대체 어디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공식적 자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한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 측도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정광훈 목사가 저 얘기를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3시경에 이미 집회에서 저 얘기를 했고 본인 입으로 통보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피해보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정말 본인이 당당하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북구는 또 증거까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통보하고 나서 교회 측에서 성북구로 팩스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까지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6시가 되도록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화나게 하는 저런 행동을 통해서 화나게 하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 광복절 집회가 마지막 본인의 공식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쭉 보니까요. 코로나 감염 대비가 물론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본인은 5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언론들이 이제 교차로 헤아려 보니까 17분 정도
저 자리에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천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 당시 전광훈 목사의 주변에는 1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우산도 들어주고. 앞서 잠깐 화면에도 만나봤지만 김경재 전 의원도 전광훈 목사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집회를 참석하는 모습도 만나봤고. 저 정도면은 굉장히 밀접 접촉자다. 이분들도 지금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왔다는데 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걱정스러운 겁니까? 2m 거리는 당연히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접촉성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에 비말 감염, 심을 말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비말이 묻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여러 분이 돌려 쓰셨고 그분들도 다 지금 문제가 있죠. 또 말을 하시면서 연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비말이 훨씬 멀리까지 갔을 거예요. 그럼 앞에 계신 분 중에 사진을 보니까 조금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꽤 있으셔서 맞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되고 주변에 지금 있는 분들은 최소한 검사를 꼭 해 보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2m 거리라는 거는 조용히 있을 때 2m지 기침을 하거나 심하게 말을 할 때는 이 비말이 6m, 8m까지도 나간다는 그렇습니다. 보고가 있습니다. 예. 네. 가까운 데다가 심지어 마스크도 착용하지 네,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꽤 큰 걱정이 된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은데요.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자발적 검사에 나서주길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500명 이상이 연락 두절인데 이마저도 크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은 2,5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양성으로 확진된 분은 383명으로 양성률이 15% 수준으로 매우 높아 신속한 검사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락처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590여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200여 명 등 총 800여 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사랑제일교회 5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파주병원을 탈출했고 휴대전화를 꺼놓고 지금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인데 일단 지금 이 여기 근처에요. 종로에서 지금 CCTV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인 게요.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뭐 신천지 교인들의 좀 저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방역에는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그 코로나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강훈 목사 스스로가 지금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 이 환자 50대 환자가 이 평택 시민인데요. 이 파주병원에서 이제 확진이 돼서 입원 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식사를 주러 가봤더니 이제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휴대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종로에서 이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종로 근처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말을 이제 뿜어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어떤 면 감염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포항에서 40대 여인이 지금 탈출을 해서 포항 지역에서 이제 그 감염 단계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가족들이 억지로 이제 못 가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이제 뭐 깨물고 등등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포항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발견될 당시에도 당시 방역 당국이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저항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툼도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확인 안 된 환자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든지 또 숨어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차원에서 빨리 협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재 큰 문제입니다. 물론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비협조 한 적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렇게 CCTV에 포착된 파주병원을 탈출하는 한 교인의 모습도 이렇게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광훈 목사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통합당이 이 사실상 이 광화문 집회를 방조했다 이랬으니 사과해라.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수습 안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독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석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만 참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분만 했는지는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예.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이 광복절 집회를 제1야당인 통합당이 방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집회의 자유라는 건 있는 것이고 통합당이 과거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집회를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정광훈 목사 측과 집회를 한 적은 있긴 하지만은 네. 뭐 이번에는 전혀 그런 어떤 공동 집회를 주최한 바도 없고 그리고 지도부와 사전 교감도 없었고 그리고 당내에 지도부가 참석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의 저런 주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험한 코로나 사태에 있어가지고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이제 사실상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지금 뭐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간분이 홍문표 의원밖에 없는지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찾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 공모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광 목사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더 과감하게 의혹 제기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 이 국난의 상황 속에서도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전가의 뭔가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고 굉장히 좀 혀를 차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3일 전에 광화문 집회는 통합당 지도부 차원에서 방문한 인물들은 없어요. 다만 홍문표 의원이 한 10분 정도 집회 뭐 아는 사람 인사차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근데 네. 오늘 새롭게 알려진 거는 홍문표 의원도 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홍문표 의원이 오늘 이제 오전 10시쯤에 부인과 함께 가신 것 같아요. 광진구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 워낙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검진을 받을 대상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받게 하는데 아마 홍문표 의원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면 이제 거기에 밀접 접촉자 아니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방역 담당자들 문진을 하거든요. 문진 과정에서 열도 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는지 이걸 다 확인해 봤는데 아마도 홍문표 의원은 그 검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별로 그 뭐 검진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지 않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설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홍문표 의원은 정광훈 목사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집회 근처에 가긴 갔지만 실제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안 된 것으로 아마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통합당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지율이 빠지니까 정광훈 목사와 우리를 엮으란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대로 짚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사항에 우리가 충실합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조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 뭐 주최한 적도 없고 근데 방역 차원에서는 집회가 잘못된 일이지만 이 집회 자체의 시위 메시지는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통합당으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만약 이번 집회에 통합당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가했더라면 이 모든 책임을 다 통합당이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로 책임져야 될 주체가 이제 통합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결단이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왜 선을 일단 긋고 일체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 방역과 또 어떤 정치의 문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정경 본부장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는 정말 정치권이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난 8.15 집회 때 여러 가지 법원에서 일부는 집회를 허용해줬고 일부는 금지를 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권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봅니다. 지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단순히 코로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왜 모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더 여당의 어떤 면에서 귀담아 듣고 또 코로나 문제는 코로나 문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성숙한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관련된 정치권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 얘기를 짚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작진 차원에서도 참 고민이 있었는데 현직 검사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작지 않아서요. 왜냐하면요, 이준석 위원님. 여기 진해연 검사 있잖아요. 현직 검사인데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유도로 서울시의 방역 체계 마비가 초래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뭐 그 뒤에 나와 있는 열거된 주장들도 보면은 뭐 의사 파업을 극우주의자들이 주도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조각들을 엮어가지고 뭐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만약에 현지 검사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몇 가지 단편적인 것들을 엮어가지고 예를 들어 피의자를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범죄 혐의를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그때 저는 진해영 검사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적절한 어쨌든 조각 맞추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여권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제가 뭐 간혹 돈키호테와 비교하는데 예. 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거인과 싸우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풍차였는데 사실 거인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침소봉대 또는 전혀 풍차와 싸우면서 거인이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시청자분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얘기 그리고 광복절 집회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다른 코로나 확산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